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어썸블리스 채널을 운영 중인 올해 28살인 정영현이라고 합니다. 20살 때부터 운동을 취미로 시작해서 꾸준히 해왔고, 현재는 공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파워리프팅과 보디빌딩을 모두 사랑하고, 두 종류 대회에 모두 입상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두 운동은 큰 맥락에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조를 절대 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신생 채널이다 보니 조금 클릭베이트를 만든 건 사실이지만, 제가 평균 10분짜리 동영상을 만드는데 최소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목을 끌기 위한 것이지, 결코 자랑을 하거나 과시를 하려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제 채널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전 운동을 일단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운동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과체중이 아니라 고도비만이었고, 학교에서 체력 검사 같은 걸 하면 400m 그런 달리기를 완주조차 하기 힘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책상에 앉아 있는 게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동 유튜버 채널들을 보면 전문적인 지식으로 쉽게 설명해주는 채널이 많지만, 아마 왜 나는 턱걸이를 하지 못하는 거지? 스쿼트를 하지 못하는 거지?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전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비슷한 눈높이에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쉽게 제 경험을 가미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파워리프팅을 사랑합니다. 왜냐면 파워리프팅은 물리가 베이스이고, 제가 하는 공부와 아주 연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겐 조금 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각에서 구독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홍대생이 알려주는 운동 이야기 시리즈는 그런 관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제 채널의 주된 주제는 사실 삶, 라이프와 운동의 밸런스입니다. 그 중에서도 파워리프팅과 보디빌딩적 내용을 조금 초반에 다뤘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저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에 전념을 할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저 또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삶과 운동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과 운동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것인가, 식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을 제 브이로그를 통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동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은 결국엔 무거운 물건을 내 근육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제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추의 위치 에너지를 변환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면, 모든 운동의 원리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 채널을 통해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저는 유튜브로 돈을 벌 생각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삶과 운동의 밸런스라는 주제에 맞게 제 본업도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튜브로서 전업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선 저는 복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운이 좋게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적성에 사실 봉사활동은 맞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4년 내내 수많은 봉사활동을 해봤는데, 보람차다고 느낀 적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만의 방법으로 한번 나눠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제가 배운 것들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전 처음으로 편집도 해봤고, 유튜브 관련 책도 사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 목표는 사실 올해 구독자 1000명을 넘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5,000명의 구독자가 되어가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 안에 만 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제 삶을 여러분과 공유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삶을 살아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 채널을 보고 많은 분들이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살 때까지 고도비만으로 살았던 평범한 학생이었고 그런데 제가 파워리프팅 대회도 나가게 되었고 보디빌딩 대회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제 채널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채널을 개설한 이유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저를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고 조금이나마 저를 더 아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도 역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